월스쿱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운이 좋게도 이렇게 바로 제 반응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온 오비토 그리고 월디 피처링 챙, 뮤직비디오 제목이 치칸 바콘 맛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니까 Just Be Present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 챙, 저 이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덴바우 앨범에 피처링한 아티스트 아니에요? 맞나? 어쨌든 아무튼 이 세 명의 협업으로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고 좀 독특한 조합이길래 오비토와 월디. 사실 오비토는 제가 처음에 이제 반응 영상을 찍을 때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팝 랩 음악하는 래퍼였잖아요. 어린 나이였고. 근데 이제 랩비에서도 출전을 하고 성숙해지면서 이제 아티스트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음악들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되게 좋게 보고 있다가 그래도 오비토의 저는 어떤 외형적인 이미지나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뭐라 그럴까 모범적인 학생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월디랑 오비토의 조합이 약간 좀 매칭은 잘 안 돼요. 월디 하면 사실 랩스타로서의 그런 느낌도 있지만 뭔가 색깔로 비유하면 오비토가 흰색이면 월디는 검은색 같거든요. 그냥 음악적인 색깔을 봤을 때 원래 이렇게 뭔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해야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어떤 영상일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영상을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토와 월디 피처링 챙의 치칸바코맛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잠깐. 인트로. 오비토가 최근에 카니어 웨스트나 플레이보이 카리 같은 아티스트들의 영감을 좀 받는 느낌이 있네요. 굉장히 하이브리드적인 인트로. 쉽지 않아. 가사도 되게 심오한데 뮤직비디오의 연출이나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아티스틱한 거, 실험적인 거. 약간 제가 언급했던 뭐 카니에, 플레이보이 카리, 요즘 트래비스 캇.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 진짜 이 곡은 좀 아티스틱하다. 오! 이분이 챙 그분이죠? 갑자기 후렴이 락으로 가네요?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미국 래퍼 중에 JPG 마피아라는 래퍼가 있거든요. 그분도 음악 들어보면 힙합의 어떤 그런 바이브 속에서 락적인 리듬을 잘 섞어요. 약간 순간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 아, 후구 완전 락이네. 야, 이렇게 이어진다고? 월디의 벌스를 이렇게 섞는다고? 월디 하면 오리지널러티 있는 힙합 음악들을 많이 만드는 래퍼잖아요. 와, 이건 좀 특이하다. 곡이 쉽지 않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연출도 되게 독특한 것도 있는데 음악의 전개 방식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계속 더 들어보죠.
딱 버스트는 처음에는 좀 난해한 느낌이었지만 월디가 아무래도 본토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 래퍼기 때문에 월디의 벌스만큼은 비트 전개 방식을 그래도 좀 힙합의 무드를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 오, 오. 제가 예전에도 다른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월디가 약간 좀 허슬해서 자수성가한 래퍼의 전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가사를 보면 월디의 가사는 뭐라 그럴까, 약간 떳떳함? 자부심?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근데 이게 후렴으로 가면 락으로 전환되니까 저한테는 약간 난해함이 약간 있어요. 되게 팀이라는 단어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네요. 락을 가져온다. 이 기타 치는 분은 무슨 게임 캐릭터 같다, 그죠? 되게 멋있고 좋아요. 다 좋은데 곡의 전개 방식이 저한테는, 아니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가 힙합 다양한 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렵게 느껴진다고?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저한테는 어려워요. 사실 저는 뭐 약간 연장선상의 얘기지만 요즘에 카니 웨스트나 플레이보이 카리 같은 래퍼들의 음악을 솔직히 그렇게 막 주의 깊게 듣진 않아요. 제 취향이 아닌 것도 있지만 음악이 너무 어려워. 하이브리드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얘기하면 예술성이 좀 있는 음악들을 만드니까, 일반적인 음악들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아니니까. 저는 올드 카니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옛날 카니에 막 뭐 칼리지 드랍아웃, 그레듀에이션 뭐 이런 앨범들이 나왔을 때 카니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뮤직비디오의 뭐 전반적인 바이브, 연출, 음악 구성 이런 것들이 뭐 카니에나 플레이보이 카티나 혹은 트래비스 스캇 같은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을 받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앞서 얘기한 뭐 JPG 마피아 같은 래퍼들도 있고, 아무튼 좀 여러 가지의 음악적 바이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카니에 같은 느낌이 좀 있다가 갑자기 락으로 갔다가.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오비토의 음악적인 색깔과 월디의 음악적인 색깔이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협업을 한다면 잘 어울릴까? 좀 그 생각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 텍스트에 보면 오비토와 월디가 협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도 있죠. 반대가 끌릴 수 있다고. 아무튼 되게 실험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겠는데, 아 뮤직비디오 연출은 뭐 거의 뭐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 준하는 느낌의 연출 같았어요. 그리고 뭐 이 영상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또 랩비의 또 새로운 시즌 시작한다면서요. 또 구독자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베트남 힙합 소식을 알려주시곤 하는데, 아 또 랩비엣이 나오면 또 열심히 반응 영상 찍을 준비는 또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만에 또 한동안 또 한 몇 주 동안 베트남 힙합 뮤비가 이렇게 새로운 게 많이 드랍이 되지 못했던 것도 있고, 저희 채널이 위기를 한번 맞이했던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업데이트가 좀 못됐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음악은 저한테는 좀 어려웠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